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 참 어제 죄송합니다. 예. 어제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예. 시원하게 여러분들에게 사과 받고 그러고 다시는 어제 같은 행동 하지 않겠습니다. 예. 정말 죄송하고 제가 앞으로 기분이 너무 안 좋으면 이제 그냥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도저히 저희 기분이 방송을 할 기분이 아니다고 말씀을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기가 제일 쿨한 미안합니다. 예. 아 좀 받아줘. 받아주세요. 예 받아주라. 미안하다. 삭발 가자 일단. 예? 기분이 태도가 되는 36살이라고요? 님도 그런 적 있잖아요. 님도 사회생활 하면서 그런 적 한 번도 없다고? 태어나서? 다 그런 거야. 예, 근데 나는 프로니까 예, 프로답게 행동할게. 이제 앞으로 여기다 맞춰야 하는 부분인가요? 이런 피해가 미안하다. 미안하다. 넘어가라. 안 속아? 이제 그런 일에 그 모습 유지해. 아하. 사람이 바뀌려고 하는데 그거 밟으면 안 된다 그랬죠? 사람이 바뀌려 노력이 있으면 사람이 그 바뀌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다리 깡 들고 가. 예예. 예예. 예. 예. 미안합니다. 예 미안하고 앞으로 안 그럴게요. 충남 이남 개돼지 반가워연 쿠아. 아 좀 넘어가 주세요. 예 정말 좀 여러분들께서 또 쿨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예 여러분들 쿨하시잖아요. 한번 봐줘요. 예 안 그럴게요 어제처럼. 미안합니다. 절대 안 바뀐다고? 사람은 절대 안 바뀌죠. 그러나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할게요. 어제는 너무 역겨웠다 반갑다이. 아 미안합니다. 앞으로 안 그럴게요. 넌 약속 절대 못 지켜. 실망감도 없다. 그 뒤지게 관대하게 얼렁 뚱땡이 쳐넘어가시네요 뚱땡보시. 미안합니다. 바로 사과받고 시작 결합시만 얼마. 죄송합니다. 예, 웃으면서 이렇게 또 민망하니까 예, 또 이렇게. 여러분 이 돼지 한 번 더 그러면 그냥 제가 밀어버릴게요. 아예 민드로. 미안합니다. 에이버 하루 이틀이야? 이렇. 아이 뭐 하루 이틀이야 한 번 그랬다 한 번. 응. 삿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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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삿발에. 아프가 참 족같은 게 가게 사장이 고객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시발 족같은 게 고객이 사 코트형 귀여워. 아 진짜 역겹고 지읍 같은데도 알림만 뜨면 쿠파액이 줄줄 흘러 어떡하지? 미안합니다. 좀 넘어가 주세요. 시원하게. 앞으로 안 그러고 앞으로 그러면 이제 삭발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제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군말 없이 바로 삭발 갈게요. 그 자리에서 야무지게. 예. 응? 아이고 우리 또 세아가 고맙다 100개. 아까 김치찌개 값이야? 그래 형이 잘 받을게 세아야. 앞으로 계속 납부해라. 입만 열면. 앞으로 방송 계획 어떻게 할 건지 말해줘 무리하게. 바이크 방송할 때나 힘들 때 어떤 식으로 할 거? 제가 봤을 때는 알겠으니까 어제 결론적으로 휴방한 건데 그럼 이번 주 휴방 하루 더 반납하는 거 맞지? 물타기 하지 마세요. 물타기 하지 말아주세요. 맨 처음에 물타기 한 사람 누구야? 일로 와. 누가 물음표하고 난리야. 하지마. 예, 하지 마세요.
네. 어허, 어허, 또 그러네. 감철박, 어허. 아, 하지 말라니까요. 예, 하지 마세요. 홀리 쉣. 어허, 어허, 어허. 어제 뭐 블랙 난사 안 했는데요? 어제 뭐 블랙 난사 했니? 뭐 블랙 뭐 몇 명 됐는데? 3명이요. 3명? 네. 3명 블루 했는데 뭐 그 3명 중에 본인이 들어가 있나요? 오늘 영통 하냐고요? 영통은 그날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은데요? 야 이거 왜 쉬어? 예? 야 이거 쉬다니까? 원래 이래? 어? 안 쉬어 이상.. 어? 어? 연근차 아닙니까 이거? 있던 거에 섞은 거야? 아니요 이거 설거지하고 새로 한 거야? 설거지하고 몇 시간 지나고 새로 한 거예요. 왜 나만 쉬니? 제가 한번 기미상궁 해보겠습니다. 이미 내가 먹었는데 뭘 기미상궁이야. 같이 죽어. 나만 죽을 수 없어. 같이 죽어. 장염 걸려도 같이 걸려. 저희 같이 장염 걸린 적 있는데 맨날 같은 거 같이 먹으니까. 제가 지난해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같이 살면 좋은 점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아프다? 물어봐. 같은 증상이다. 같이 빨리 병원 가면 되거든요. 맛있는데요. 맛있어? 약간 씨맛이 좀 당연하네요. 그지 약간 씨지? 그냥... 근데 연근에서 나오는 그 성분이 근데 원래 되게 구수했거든 연근차가? 네. 희한하네. 어허 누가 자꾸 삭발삭발 하세요. 바리깡으로 몸에 털이란 털은 다 밀어볼까 보다. 털 미는 게 쉬운 줄 아나. 마지막이라고 했죠? 마지막에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예 알겠죠? 어허 또 물음표 하시네. 예 하지 마세요. 예 아 기분 좋게 방송합시다. 여러분 진짜 죄송하고 매점 같은 새끼 대체제 없는 걸 다행으로 알아라. 진짜 대체제가 없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서운한데? 어 그 말은 너무 서운한데요? 대체제가 없다는 말은 대체제가 있으면 갈아탄다는 말이야? 인천 청라의 정용진이 동구장 야구지게 짓는다던데 완공되면 콘서트 같은 거 보러 갈 겁니까? 존나 서운하지. 대체제가 없다는 말이 너무 서운하지. 갈아타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쨌건 내 방송을 본다는 거는 나랑 그 성향이 맞아서 본다는 건데. 예? 뭐 정도 뭐 또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극한의 재미충이로 가겠다. 와 너무 서운하다. 헐 마상이다 진짜. 빨잼 없어 눈썹 화장. 대체제가 없으니까 형이 열심히 해줘야지. 그럼 대체제 생기면 스코트야 수고했다. 그동안 네 방송 한 저 8년 봤는데 그만 볼란다 너 수고해라 이러 간다는 거 아니야. 와 너무 마음 아프다. 너무 마음 아픈데 그거는. 헐. 와. 응 바로 가줄게. 장난으로 한 마리라고 해주세요. 예. 반갑다 해. 저 훈. 고맙습니다. 다음엔 누구 머리 해주지? 응. 어? 응. 알겠어요. 여러분들 다 갈아타면 그때 접을게요. 저 방송. 네가 다분히 잘해. 아 여러분들 갈아타시면 저도 방송 접어야지. 뭐 여러분들 안 들어오시면 내가 어떻게 방송해요. 코트님 예전에 했던 코미디 나이트 게임 또 해주세요. 안 해요. 마음 아프다고? 네가 어제 탑. 하하하하. 아 모르고 전자녀 옮기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면서 예 꺼버렸네요. 미안합니다.
철저하게 비즈니스 관계로 가자고요. 대체자가 없을 것만은. 그럼 반미연합님은 시청료가 많이 밀리셨는데요. 56개월 밀리셨으니까 예 밀린 그 값을 주세요. 내놔. 저 내놔. 저 예. 저 저 뱀눈 봐라. 저거 저 저. 한 달에 만 원이라고 칩시다. 진짜로 근데 같은 실수 하면은 그때는 진짜 미련 없이 삭발하겠습니다. 예, 정말로. 바이크 방송 처하지 마. 그래 그래 고맙다 레 레오야 레오밖에 없다. 동네도 바로 자르는 거 봐. 시발 싹도쿤이다. 한 달에 만 원이면 넷플릭 너의 왜 보냐? 카페맨이 보내준 쿠키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로 리얼로다가 개 맛있네. 실망시키지 마라. 지금부터 발장 끼고 시청한다. 알겠어요. 실망 안 시킬게요. 철바퀴 예적에이야 머가리 깨져도 봐줄게. 고맙습니다. 이거 존나 눅눅한데요? 개맛있어 이거 진짜로 너무 맛있어. 이거 몇 개 좀 사다가 레오한테 하나 좀 갖다 줘야겠구만. 존나 맛있네. 존나 맛있네. 이거 안에 뭐 아몬드랑 존나 큰 막 밤 같은 거 박혀있어. 개맛있어요. 예, 부드럽고. 코트 방송은 돈 안 내고 방송 구독 안 하고 유튜브 봐야 제맛인 거다 하는 순간 바로 광태해버려야지. 씨발 새끼. 잘가. 개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 염치 없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일부러 나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한 사람 한번 긁어보려고. 꺼져 그러면. 저렇게 싸가지 없는 새끼는 이제 나 받고 싶지가 않아 진짜로. 저도 싸가지가 있지만 저 싸가지 없진 않죠. 솔직히 제가 싸가지 없습니까? 근데 저렇게 싸가지 없는 거는 밑 밖으로 내뱉는 순간 그게 너무 미운 거라. 제가 싸가지가 없다고요? 아니 존댓말에 시청자들이 욕 안 해. 여기서 얼마나 더 착해지지? 응? 싸가지 지은 이유는 없지. 시베롱 사과 똑바로 하고 시작해라. 아니 여기서 얼마나 더 착해져야 돼? 아 진짜로. 아 그건 싸가지 없는 짓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좀 죄송하다 했잖아요. 네. 사과했잖아요. 진심으로 사과했잖아요. 코트야 업과 카르마가 너무 쌓여있다. 당장 정관수술을 시행해. 나 테마사야. 아 진짜요? 님부터 하면 저도 할게요. 님은 음낭제거 수술하세요. 알겠죠? 아 저 사람 꼭지도령님? 아 진짜로? 꼭지도령 존나 오랜만이네. 대충 한 게 아니라 민망해서 그냥 좀 웃음 좀 이렇게 좀 넉살 좋게 해보려고 하는 거지. 그걸 그렇게 막 그냥 넘어간다. 아니 내가 안에 그 안에 알맹이는 있었잖아요. 제가 앞으로 그러면 진짜 무조건 그냥 바로 삭발 갈긴다고. 그리고 그냥 프리선언 하겠다고. 저도 솔직히 제가 방송하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어제 솔직히 컨디션 관리를 못했어요. 인정할게요. 근데 같은 일로 두 번 그런다고 하게 바이크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인정해버리는 순간 또 여러분들 또 미워하실 것 같아갖고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못했고 사실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었던 거죠. 어제 휴방하려고 했던 그런 그 마음. 예. 그래서 그냥 꼭 참고 해보려고 했으나 이미 그날은 마음이 떠나 있었기 때문에 어제 저는 예, 너무 피곤했었던 게 사실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뭐 멘탈을 못 잡은 거죠. 거기다 뭐 응? 자꾸 타비제이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나도 멘탈이 안 잡히더라고. 사실은 그랬던 거고요. 이제는 정말로 안 그럴게요. 안 그러고 어제 진짜로 좀 과호흡이 계속 오더라고요. 예, 숨이 안 쉬어져. 예. 그리고 흠이는 진짜로 그 전에 그 공황 그 그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형님 그거 진짜 공황 초기 증상이라고 병원 한번 가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예약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원래 12년 동안 하면서 한 번도 이런 뭐 정신적인 문제로 한 번도 병원 가본 적이 없는데 이제 진짜로 병원 가서 좀 진단 한번 받고 예 그렇게 해보려고요. 바이크 탈 때도 증상이 오냐고요? 바이크 탈 때 그러니까 공황이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저는 갑자기 찾아온다기보다는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내가 그 궁지에 막 몰리고 이러니까 뭐 할 말도 없고 내가 방송 잘 이어나가고 싶은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답답함도 있으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확 오더라고요. 예, 약간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 내가 진짜로 공황 그 판정이 나면 여러분들 지금 얘기하는 거 진짜 그 저한테 실수하는 거예요. 그거지 하지 그렇게 하지 마시지. 왜 말 그렇게 하나? 응? 내가 무사태평해 보이죠? 저 실제로 보면 존나 조용한 사람이고요. 저 진짜로 바이크 타는 데한테 물어봐요. 얼마나 사람이 진중한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지. 방송할 때는 가면을 써야 돼요. 재미를 줘야 되는 그런 가면을 써야 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로. 예. 네, 물론 여러분들 말 믿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저도 예, 인정을 하고요. 그 선택적 공황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는 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되게 싸가지 없으시네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하세요? 사람이 아픔을 갖다가 예 사이코패스세요? 그럼 당신은 선택적 사이코패스세요? 그러지 마요. 왜 말을 그렇게 해요? 예? 전 여러분들 힘들고 그런 일 있다고 나한테 얘기하면은 걱정해주고 같이 그렇게 하는 그런 공생관계가 돼야지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세요? 돼지 편드는 건 아니고 이건 말 그대로 개인 방송인데 시청자들 과몰입 너무 심한 것 같아? 뭐만 하면 사무직이랑 비교하고 시청자들의 가스라이팅 같다. 뭔가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도 저도 알았어요. 근데 너무 미운 말만 귀에 들어와서 그랬지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얘기하면 호철이가 뒤지게 욕먹겠네요. 네가 욕먹어라. 대단히 깨셔도 어차피 볼륨은 다 봅니다. 경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형님 항상 응원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형 공항은 너무 멀리 갔고 사람이 잘못해서 궁지에 몰리면서 말이 기네요. 그만하고 그냥 죄송합니다. 오늘 다담벼. 그래 일당백으로 싸워 네가. 뭔 말하려고 그랬더라? 까먹었네. 형이 항상 응원한다. 샤워 방송해줘. 미안해요 진짜로. 내가 그래 내가 오늘 이 순간만큼 내가 말 놓을게. 미안하다 얘들아. 형이 그냥 우리 오빠 괴롭히지만 의상. 아이고 우리 또 뽀또. 형이 힘들었어. 어제 마음이 좀 그랬어. 말 놓고 내가 한마디 할게. 미안하다 얘들아. 형이 앞으로 안 그럴게. 응? 미안해. 미안하다 진짜로. 알겠지? 그래. 오토바이 탈 때는 안 힘들지 이 스팸 플래시녀라. 이거 카페맨이 보내준 저기 쿠키인데 존나 맛있네. 반말하지 마라 시키리야. 아 진짜 개 잘생겼네. 미치겠네. 윤태훈 앞으로 안 그런다 선언 과연 얼마나 갈까? 오래가지.
한 달에 산 가지. 그렇고 라이프형 구토 고도마스로 가져와. 저 디스플로 가져와. 저. 안 먹어. 오늘은 쿠키 먹고. 게 웃기려고 그러는 거다 알지용? 상처받았음 미안해. 그렇지만 형패는 게 우리 인생의 낙이야. 악마코지 등장이다 시볼려나. 그래. 아이 삭발 얘기 그만해. 내 취미생활 뺏지 마. 하긴 삭발하면 갈 일이 없지. 삭발 안 해야지. 근데 나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 일주일 동안 주 5일째 그리고 7시간 이상 방송하는 거 이게 처음엔 되게 갑갑하고 싫었거든. 그리고 뭐 어제 그런 말도 있더라고. 되게 뼈아픈 얘기였는데 억지로 방송하는 느낌이 한 번씩 든다. 하는 게 어때요? 억지로 방송하는 느낌이 한 번씩 든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나는 공식한 변명 오늘 방송 기대된다. 왜? 네오게이 취미생활 개웃기누 껄껄껄껄. 딱 6시 맞춰서 방종하려는 것 같아서라 그러는데 야 그 말이 참 좀 그렇다. 이게 웃겨. 줄 것처럼 하다가 안 하면 안 주면은 화가 나고 안 줄 것 같이 하다가 주면은 기분이 좋고 그런 것처럼 애초에 6시까지로 딱 잡아놨으면 나한텐 그게 최대치야. 6시까지 하는 거면은 많이 하는 거긴 해. 그러니까 기준을 그러니까 어디다가 기준을 잡는 건지 나 도저히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더라고 사실은. 30대를 방송이나 전부 허비하기엔 아깝지 않냐. 그래서 형 어제 입은 웃고 있고 눈은 울고 있는 면상 기괴하고 역겹긴하더라. 힘들 때 정신과 상담도 도움돼 가보자. 저는 그래서 프리 선언해서 그냥 족같이 방송하라고. 아싸리 그냥 처음부터 프리 선언해가지고 했었으면은 뭐 한 뭐 4시간만 하고 딱 원래 끄는 건데 막 5시간 6시간 해봐. 그러면은 민심이 좋아. 근데 애초에 6시까지로 딱 약속을 잡아놓고 약간 공무원 마인드 마냥 그렇게 방송을 하면은 7시간도 짧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나 그게 너무 어이가 없고 아니 왜 씨발 난 내 스스로한테 족쇄를 걸어놓고 살고 있지 내가? 이러고 생각이 들면서 현타도 오더라고. 그러더라고. 기준이 아니라 그때 합의한 거 아닌가요? 주방 하루 더 하고 방송 하루 약속 지키기로 합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제 복귀 초에는 여러분들이 막 엄청 좋아했어요. 예. 그래 이 느낌이지. 아 씨발 네 돌아서 좋다. 어, 네 뭐 그래 뭐 자숙도 했고 네 돌아서 좋고 네 방송 보는 게 참 이게 참 그리웠다. 앞으로 사고치지 말고 좀 열심히 좀 해봐라.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들으니까 내가 또 기분도 좋고 감동적이었어 난 그때. 그래가지고 아 내가 진짜 열심히 할게요. 저도 사실 방송 존나 하고 싶었거든요.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서 이번 달 말까지 제가 진짜 노유방 할게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많이 제공이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몇 시까지 해라 몇 시까지 해라 몇 시까지 해라 막 이러면서 거기에 또 나도 이렇게 막 칭찬해 막 하다가 맛이 가갖고 내가 뒷일 감당 못하고 지금까지 와버린 거지 어떻게 보면은. 무슨 말인지 알죠? 또 우리 탓이냐 또 우리 탓이냐 그러는데 아예 제가 뭐 약속한 게 제 잘못이죠 뭐 알겠습니다. 예. 근데 그만 찌르세요. 예. 미안한데 한 명이 찌르는 건 안 아픈데 여러 명이서 이쑤시개 들고 계속 쑤셔봐요. 기분 나빠요. 그거 씨발 그만하세요. 왜 그러세요? 알겠죠? 네. 네 말대로 그만해. 그냥 네 꼴라는 대로 해 씨발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적. 아이씨 봐 또 무슨 대도 않는 목줄 채우려고 그러네. 나가 그러면 나가. 닉네임도 넌 나가야. 이 새끼 나가네 닉네임이. 나가 너 나가. 너 나가고 너도 나가. 빌런공 너 나가. 아 이거 방송 저 초반에 좀 분위기 좀 좋게 좀 그렇게 서로 웃고 가야지 왜 채팅 치면서 저렇게 해. 나가 적당해야지 씨발.
아니 안 그런다고 얘기했고 또 저 뭐 삭발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만하세요 이제. 예. 왜 계속 막 스트레스를 풀려고 막 나한테 싸대는 거야. 그만하라니까. 예, 일단 뭐 그랬다는 얘기고 내가 느낀 거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도 못하게 해버리면 내가 여러분들 듣기 좋은 말만 해야지 뭐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나도 사람이고 나도 하나 인격체인데. 청자들아, 개인 방송이야 여기가 대기업이냐 어? 그만들 좀 해야 짜증나네. 방송 분위기 개망치네. 쇄시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어, 좋았어. 호철이 아주 잘한다. 앞으로 내 든든한 아군이 돼주렴. 어, 나락 일로 와 이 새끼야. 나아까라면? 아, 좀 닥치고 방송하자. 오늘 이러다가 또 2시간 싸우고 방종되겠네. 아, 저는 여러분에게 싸운 적 없고요. 나 이 새끼 강태 싸가지 없는 새끼. 어. 적당해야지. 아무튼 저 어제 얘기 이제 그만하고 여러분들 좀 기분 좋게 방송했으면 좋겠어. 나도 악마 호철이 등장이다. 어머야 내 거 시켰네. 뭐가 이러는 거 하루 이틀 공략 게이드라 좀 내버라 그냥 포기하고 이 순간을 즐겨. 그게 답이다. 결론은 삭발하라는 거 아니야 지금? 결론은 그냥 삭발하라는 거잖아. 결국은 계속 이렇게 몰아가는 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삭발 계속 올릴 거잖아. 포리 선언을 하라고 차라리? 그래도 돼요 저? 진짜 그래도 돼요? 진짜로? 그냥 하고 싶은 날 방송하는 게 보는 사람도 편하지 않을까. 어제처럼 또 그런 일 생길 것 같은데. 대기업도 무단조퇴해도 삭발은 안 해. 그만 좀 해. 애들아 나도 그만할게. 당당히 말해라. 눈치 보니까 애들이 더 그런다고. 어차피 그렇게 할 거였잖아. 이런 비행신. 우리 애적 A한테 뭐라 하지 마라. 살인 빼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래도 돼요? 어차피 니 꼴리는 대로 하는데 그냥 해라. 고형 속편하게 방송해야 도끼 빠지고 유해져서 우리가 보고 싶은 방송이 나온다. 방풀이 선언해. 어차피 매번 늦게 시작해서 콘텐츠 안 하고 1시간 나발이 터는 거보단 짧고 생하는 게 더 재밌음. 아니야. 근데 난 오프닝 때 얘기를 제대로 하고 재미나 내봐. 어. 아니 오빠 왜 가끔 올 때마다 항상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 방송 시간 얘기나 줄인다는 얘기나 시청자들하고 싸우고 있어 맨날 유유. 프리 선언 고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게 편하다면은 그렇게 하죠. 예, 진짜로. 프리하게 그렇게 방송을 할게. 뭐 일주일에 뭐 얼마나 했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일 말고 투표해봐. 지금 프리 선언 하라는 애들 싸우기 지쳐서 그러는 거니까. 다만. 솔직히 형이 약속하고 방송한테 된 이유가 뭐든 실망스러웠는데. 어, 진짜 이렇게 해주면은. 오늘 안 키려나 보다 하고 맘 놓을 수 있을 듯. 예, 이렇게 해주면 너무 감사는 한데. 프리선언 때 돈이랑 기회비용 따져보고도 선언했을 때 돈이랑 기회비용 따져보고 너한테 이득이면 하는 게 맞지. 어차피 모든 건 돈 아니겠니. 감정으로 갈 게 아니야. 아이 뭐 이렇게 너무 돈돈돈 돈. 언젠가 깨려고 했던 체계인데 민심 좋을 때 결단해라. 오프닝 때 팬들이랑 2시간 소통하는 게 내 하루 루틴이다. 주말 그럼... 중에 평일은 알아서 기업 어때? 아니 난 이미 대가리 깨져도 고왕이라. 아니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일 보자는 누가 처음에 한 거지? 난 걔는 블랙이야겠다.
견풀이 선언하고 너 편하게 방송. 이러니까 매니저들이 저 채팅 매니저들이 힘들지. 너 몫이니까 그게 맞아. 잠깐만요 여러분들, 내일 보자. 그냥 방송하지 마. 수현이. 오늘은 라이딩. 좋겠다. 이제 주 2회 방송한다. 아 투표하라고? 투표 우 채팅창 민심만 말고 우. 어 블랙을 해 블랙을. 보게 되어 있다 개인들아. 감샷하면 변타 왔다가 다시 감샷하는. 너 내가 누르는 순간에 그래 됐어. 그 물타기 하지 말고 그러면 제가 그냥 기웃 그냥 이제 지겨워서 프리 선언하라니까 득달처럼 저한우 기웃.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한테? 프리 선언 안 하는 이유가 뭐야? 유튜브에. 아니 하라고 했으니까. 채팅창 민심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투표하라고. 아, 나 또 작아지네 또. 아, 씨. 오늘 카리스 여름이잖아. 오늘 카리스마 있게 방송하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돼버리네. 내가 또 위축된. 단일 2주 정도 시험 삼아 해보고 조율해보자. 아예 프리할 건지 지금의 좀 변화를 줄지 그대로 갈지. 자, 여러분 이렇게 할게요. 형 뱉은 말 지키는 거 솔직히 힘들지 않아? 기다리는 팬들도 이젠 지쳐서 그런 듯. 자. 자 지금 또 분위기 또 같은데. 키우 그냥 그대로 해. 어. 그 내가 이쪽배 키우 형이 만든 형 세상인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 내가 그 지금 다들 약간 이상해지고 있거든요. 약간 좀 약간 광기로 물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거 이대로 받는 게 맞나? 그 받으니까 또 내일 보자 이렇게 채팅을 친다는 거는 너 사람 새끼냐? 너 어제 그런 실수를 해놓고 그래 어? 프리선언 해라. 이게 코트야 너 힘들 텐데 그냥 프리선언 하는 게 어떻니? 이게 아니라 야 해 족가 그냥 해 병신아 지쳐서 너한테 프리선언 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바이크 타는 거 좋은데 그 때문에 방송에 지장을 주지 말라는 뜻이라고. 맞아 지장 두 번이나 줬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진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이게 적다는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은 뭐 개인적인 약속이 아니라 여러 명이랑 나랑 개인 대 다수로 약속을 한 부분이니까 그 많이 화들이 좀 아직 안 풀리신 것 같아요. 저는 좀 기분 좋게 방송하고 싶어갖고 오늘 초반에 여러분들한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드렸는데 그게 조금 언짢으셨던 분도 있어요. 왜냐면 이 새끼가 진짜 뉘우치고 있는지 아닌지. 저 어제 잠을 6시에 잤고요 잠 못 잤어요. 잠 못 자고 너무 힘들어갖고. 예. 근데 방송 켜갖고 막 힘든 거 막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면 또 척이라고 할까봐 내가 너무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예.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열심히 앞으로 방송을 할게요 하는데 이제 뭔가 취미랑 자꾸 맞물려 갖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바이크 타는 것 때문에 그 방송 제대로 못하고 좀 무책임한 모습 보여드려서 이게 지금 두 번째거든요.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모습을 잘 보여드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게요. 그렇게 하고 뭐 프리 선언은 제가 뭐 프리하게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라 미리 그냥 공지를 좀 남길게요. 그리고 야 코트야 너 요즘 방송 시간 너무 떨어진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 그때 그냥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좀 더 열심히 하겠군요 하고 좀 더 열심히 할게요.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은 저 뭐 오늘부터 예 그러면 좀 이제 뭐 일주일에 5일 7시간 이런 거 없이 일주일에 하루 쉴 수도 있고 일주일 동안 안 쉴 수도 있는 거예요 프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너무 지금보다 적어지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좀 지금보다 조금 적어져도 즐겁게 방송을 할게요. 제가 괜찮죠? 비꼬지 말고요. 비아냥거리지 말고요. 이런 새끼들은 비꼬는 애들이고 프리 방송하라는 건 컨디션 좋을 때 방송 보고 싶다는 거 아니야. 어제 골 안 나게. 그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봐도. 여기에 니팩만 있을 거 같냐? 키우 단티도 있다. 채팅창 믿지 마. 그래 이게 직장도 아니고 시청자랑 소통하고 조율하면서 너 멘탈 관리하고 방송 질 높이는 게 서로 윈윈이다. 프리 해봐라. 오케이. 다만 바이크 방송도 방송으로 쳐주기로 했는데 이틀 연속으로 잠방까지 했는데 난
형이 뭘 잘못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 형 시청자들의 가스라이팅이라니까. 호철아 근데 호철아 근데 여러 명이 뭐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오늘 단톡방에서 코트야 이제 프리야 바이크 바로 뒤지게 타러 가줄게. 너무 빡빡하게 방송 시간 걸지. 텐션 좋게 가자. 알겠어요. 제가 그러면은 좀 지금처럼 소신 있게 답을 해야지. 어제처럼 이런 비행신 마냥 어떻게 해요? 이런 식이면 더 열받지. 근데 절대로 형이 할 수 있는 약속만 해 아닌 거면 애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철개이 너 중국인이야? 왜 그래?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화나신 분 있어요? 지금 아직도 뭔가 좀 화나고 좀 기분 안 좋으신 분들 계세요? 이제 주 1회 방송해도 우린 말할 없는 거다 애들아. 지쳤다고요? 지친다 지친다. 좀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 싶고 잘 하는 모습 보고 싶은데 지친다 지친다 이런 얘기 하니까. 저는 안 지치네요. 죄송하지만 미안합니다. 제가 안 지쳐서. 예, 저는 아직 의욕 충만하고요. 분기 탱천했어요. 예, 저는 안 지치어요. 예. 저는 아직이에요. 저는 아직 안 지쳤어요. 예, 저는 방송하는 게 아직 안 지쳐서 예, 좀 더 열심히 하고 싶네요. 네. 너한테 화 안 나는데. 고철이 같은 애들 활짝 거리는 거 저 배고 싶음. 자 여러분들 지치시는 분들은 네가, 지금 시청자들이 포기하고 비꼬는 거야. 네가 알아서 결단 내려. 맞아? 그놈의 죄송 죄송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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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대체 언제까지 죄송할 건데 키우 키우. 형 근데 얘들이 기대를 주지 말란 뜻인 듯. 어차피 방송 망하는 것도 형 몫인데 하고 싶은 대로 해. 왜 그렇게 또 얘기를 해? 망해라 망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남친 같아. 지빨 연아 같은 실수 반복하고 믿어보고 다시 반복하고 그래서 지쳐서. 자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당신의 방송 덕분에 없던 조향경이 생겼습니다. 아이고. 어제 그만큼 기다렸구나. 야. 꼴리는 대로 프리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원상 복귀해. 저는 왕댕주입니다. 과연 궁금한 게 지금 코트가 사과할 정도로 잘못하면 시청자 애들 민심 개쌍시온 나락 갈 것 같네. 기우 기우 기우. 반복하지 마. 시발 봐라 제발 좀 방송해라. 애새기들 징징대는 거 그만 듣고 싶고 장문충 그만 듣고 싶다. 이제 우리 형이 웃음주는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 더 이상 기대를 안 함. 오 말 너무 족같이 한다 콩쥐야. 콩쥐야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난 널 텍스트 쪼가리로 생각해. 이 시발라마 콩쥐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넌 그냥 웃겨주는 존재야. 넌 웃음만 주면 돼. 이게 맞니 지금? 잘 가라. 어? 넌 그러면은 텍스트 쪼가리야. 어? 팩트라고? 이게 뭐가 팩트야? 난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한데. 저 여러분들 소중해요. 천에 그럼 블랙해 키우 키우 더 이상 안 하시운 키우 키우.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들 진짜 방송 자주 보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진짜 증명사진 받아갖고 내 방에다 이렇게 쫙 해놓고 싶어. 다 붙여놓고 싶어. 벽지로. 평상시처럼 그만큼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한 명 한 명 보면서 아 내 시청자들 나 이 사람들 위해서 정말 저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 한다니까. 아이 뭘 아니 아 또 진짜 사람 또 민망하게 한다. 오래 들으면
말 중 제일 무게감 없어서 기웃고. 아, 다트로 꽂을 거냐고. 어차피 또 약속 어길 텐데 그냥 네 꼴리는 대로 해라. 전 나은당한 텍스트 조가리입니다.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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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네가 없네.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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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아, 다들 존나 성 나갔나 보네 어제 일 때문에. 다들 어제 일 때문에 너무 다들 성 나간 거 같으니까. 어제 디지몬 극장판 보고 왔냐? 죄악 처먹은 놈아. 이걸 만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아니, 네가 방송 오래해서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프리선언 하라는 건 네가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으니까 싸우기 싫어서 프리선언 하라는 거고, 네가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면 누가 싫어해. 일단 공무원처럼 하라고, 아님 투표를 하든가. 근데 내가 늘 말했잖아. 형은 아쉬울 때만 그런 소리 한다고. 어차피 결론은 사람은 안 변해. 그래도 우린 형을 좋아하긴 하지. 나도 너네 좋아. 적당히 하고 방송이나 해, 이색이야. 뭐? 증명사진을 붙여놓고? 예고살인이야? 살려줘 형. 시청들 민심은 프리하면 안 되는 거야. 프리하지 말고 하이크 방송할 때 적당히 끊고 집 가면 되는 거야. 프리니은. 자, 호순이들만 붙여놓을 거면서 버럴럼. 자, 정확하게 얘기를 해. 소중하면 월말 결산에서 시청 시간 많은 애 바비큐나 우려라우 모아서 뭐 하냐? 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린데 뭘 그냥 진행해 형. 자, 난 그렇게 생각해. 다들 화 많이 났어. 열받지. 죽이고 싶지. 이 새끼 날아가고 나서 욕 뒤지게 하고 다시는 안 볼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얼굴 보니까 또 예전에 방송 보던 그런 기분이 막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또 보게 된 거야. 그러면서 지금까지 두 달 넘게 왔는데 어느 정도 신뢰가 생긴 거지. 근데 내가 망쳤어. 100% 내가 망친 거야. 정확합니다. 내가 너무 잘못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 어제 사실은 그러지 말았어야 됐어. 약속 지킨 건 약속한 건 꼭 지켜야 되고 변명의 여지가 없어.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런다고 내 얘기를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컨디션 관리 제대로 할게. 나도 나이가 36인데 적게는 8살, 많게는 10살 이상 차이나는 우리 친구들한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부족한 사람 취급받는 것도 나도 사실은 마음이 썩 편치는 않아. 그 체계를 유지하되 앞으로는 정말로 정말로 다시는 이런 일 안 만들게. 내가 약속을 하고 컨디션 관리 꼭 하고 그렇게 할게. 정말 미안하고 막 성 나가서 그냥 프리 선언해라. 우리가 지친다. 나 안 지쳤어 아직. 그러니까 먼저 지치면 안 되고 내가 지칠 때까지 같이 좀 다시 좀 이렇게 똘똘 뭉쳐서 내가 방송하는 시간, 여러분 방송 보는 시간 좀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으로는 다시는 어제 같은 일 만들지 않도록 할게요.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20번도 넘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으나 2022년 4월까지 미안하다고 하고 있는 애정은 자식하다 왔을 때 돈급하니까 한동안 열심히 하더니 지금은 언제든 수긍 가능하다 생각하니까 게을러진 거지. 우리 선언 다 성나간 거 아니야. 성이 아니라 석이야. 깔끔하다. 성나간 거야. 특히 집중 분류하면 예술가인데 작품 내놔 좋아한다고 작품 나오는 거 아닌 듯 광프리 선언하고 방송. 자자. 절대 앞으로는 이런 말 쓰지 말라고. 그게 부메랑처럼 도 정말 죄송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방송 시간이나 뭐나 여러모로 성실한 편인데
너무 작은 부분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일일비하는 거가 되어 팬분들이 아하 위크스 레이터 개배지들아 어차피 나락증에도 볼 수 있는 학생이라 그래 좀 넘어가 싶어라 그래 아니 그냥 청 올리고 약속 너스레 떨지 말라니까 그냥 왔을 때 재밌게 놀면 되고 다음에 또 죄송하면 되지 우린 재밌어서 본 미운 건데 자 이제 저 뷰지 주지 큰 거 하나 해 어차피 모든 결과는 인형 몫이라니까 돌리려고 할 땐 이미 늦어서 힘들대지 솔직히 나는 지금 삭발 넘어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예스 오어 섹스 섹스 팩트 말해줄게 공무원처럼 해서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 약속만 잘 지키면 프리선언 해서 싫어할 사람? 지은 니은 많아 그래 자 이제 그만하자 그만하고 내가 앞으로 잘하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앞으로 잘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 좀 넘어갑시다 그리고 내가 오늘 텐션이 굉장히 좋아요 예 오늘도 발의하고 왔거든요 예 오늘도 발의에 발의 끝나고 왔거든요 예 집에 저녁에 들어왔어요 기분이가 그래, 너무 좋아 너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지 항상 말하지만 멘탈 잘 잡고 오늘 세차하고 왔어 방송 재밌게 해줘 앞으로 사랑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아, 왜 복귀해서 개뿔 말해가지고 스프로 독재를 세워 그니까 니 비만공이 방송을 못 버티지 으유 약속도 어기면 500만원 기부불 그만 그만 오케이 내가 복귀 양지게 무슨 게 애들아 그만 하나 더 드릴까요? 전자녀 잠시 끄면 안 돼? 안 돼. 왜 끄라 그래? 라이닝, 너 뭐 하고 싶은 말 있어? 야, 너 하고 싶은 말 있어? 얼굴 까고 얘기해 봐. 부추쌈 싸 먹어 버리고 싶네. 어? 너 진짜 아까부터 할 말 많은 거 같던데. 정신을 못 차려 좀. 야, 얘기해 봐. 나한테 유저 참여 걸어 봐. 아니, 듣기 싫어. 뭘 듣기 싫어? 뭘 듣기 싫다는 거야? 왜 지 말하다가 내가 지 받아주면 뭐 이질을 하고 있네 존나 역겹네 할 말 있어 끝까지 해라 라이너야 아 라이 디니 뭐 뭐냐 자 지금 요품 컨텐츠 중인데 전자녀를 왜 끊으라고 그래 네가 10분당 5만원 줄 거야? 변호사 대동에서 약속 어길 시 60억 전에 기부 걸어놓으면 오채훈 시대로 방송할 텐데 너 말고 등신한 시청자 오채훈 씨 오채훈 씨 하려면 죽는 거지 시발 그거 뭐 60억이 있지도 않고 뭔 말 같잔 소리야 짜증나게 진짜 어? 뭔 오채훈 시대도 60억 기부 변호사 대동에서라고 와 좀 빡세네 그만해 진짜 그만해 영원히 괴롭혀줄게 대훈이 양쪽 이방짜리 스킬 발동 나 이번 달에 20일밖에 방송 못했는데 풍투데이를 보고 와라 풍선 뭐 덜 받았다고 징징대는 거리 아니라 이번 달은 아 뭔 60억이야 말 같지 않은 소리 없어 근데 이번 달은 진짜 일이 있었잖아 나 팬한테 고소당하고 그 일 때문에 내가 멘탈 완전 나가고 그때 쉬었잖아 그땐 다 이해해줬잖아 멘탈 나갈만 하다고 랄프 랄프 걸고 말해봐 랄프야 예? 형이 60억 있니? 없습니다 60억 쟤 다 알아 내 통장 잔고에 대해서 그때 6일 쉬고 이틀 쉬고 진짜 이번 달 10일 쉰 것 같은데 어제까지 하면은 어제 사실 방송이라고 보기도 힘들지 네.
아 존나 맛있다. 아 그럴까요? 근데 고기 존나 맛있네. 아 맞네. 아 어제는 코로만 쉬었지. 아 우리 또 카페맨. 야 존나 맛있다. 존나 맛있어. 카페맨이 아 맛있다. 몇 개 줬다고 랄프야? 거의 한 20개 넘어요. 20개가 넘어? 야 고맙다 카페맨. 정말 돈을 잘 버나봐. 집들 잘 들어갔지 얘들아? 오늘 많아가지고 니네 많이 와가지고 어 카페면 어디 샀냐고? 나중에 뭐 보겠어? 그래 그래 코트야 나 청나로 이사간다 보면 인사해라. 미켈메 형님 이사오세요? 어디로요? 청라에 BJ도 많이 살고 뭐 이렇게 유튜버도 많이 살고 왜 자꾸 따라와 살지 나한테? 왜 코트 산다니까 왜 오지? 나 그게 너무 싫어. 좀 그래 나는 왜 따라와요? 어떻게 좀 좋은 기운 한번 받아보려고 이제 청라 산다니까 오고 막 그러네. 당수 쳐서 60억 뺏어갈라고. 아 청라를 대표하는 건 저죠. 이런 비행신. 나도 형 산다고 해서 장사하는 건데. 그러니까 매우도 인정하잖아 이제. 사람이 변하잖아. 배우상이세요. 기분 나빠요 그 말. 배우상이란 말. 청나가 형 거야?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말씀드렸죠. 제발 하지 누구 닮았다 뭐 누구 정국 닮았다 비 닮았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전 저예요 진짜로. 진심 개뿜어 딱 기억해. 하지 말라 했어요. 그냥 제 외모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아주세요. 진짜 예. 전 이 얼굴로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자꾸 깎아내리시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전구지 고도 아, 나 프리 선언 안 했어요. 저 프리 아니에요. 프리 선언은 아, 윤태훈 씨 입을 어제보다 오자마자 더 빡치게 만드네. 고맙습니다. 우리 씨발 님. 잘생기지 말든가 씨발년아. 제가 프리선언 할 때는 제가 여자친구 생겼을 때 그때는 그냥 진짜 프리선언 할게요. 코빡이가 여자 소개시켜 준다 그랬고요. 어떤 정신 나간 버자이나가 이제 너랑 사겨 주냐? 그래 이은 이성도 이제 40인데 뭐지 상률이 건 느려야지. 뭘 40이야? 36인데 이제 그리고 만나이로 한다면서요? 35인데 이제 중반입니다. 뻗다. 고맙습니다. 뭔 놈의 면도기냐? 청소기 마냥 살을 다 빨아쳐 먹냐? 내 성대 합창단 하는 거 맞지? 네 맞아요 라이닝님.
라이닝님 기분 좀 풀리셨어요? 라이닝님 기분 좀 풀리셨어? 내 입에 저 면도기 탈탈탈 털어놓고 싶다. 미친놈. 진짜 미친놈이네. 아니 라이닝님한테 물어봤는데 주말에 진짜 쉬는 거야? 그거에 반대. 아니지 주말은 안 쉬지. 여자친구한테 이해해달라고 그러고 하겠지. 나중에 콘텐츠 타입에 3 다시 해주시면 안 되나요? 기분 풀렸냐고 물어보니까 왜 자꾸 빠게요 라이닝님. 뒤지고 싶으신가? 예. 뭐요? 어제 불 밖에선 진짜 정순한테 이 방만 들어오면 진짜 미친놈이 돼. 아 그래? 밖에 청순해? 지랄하네. 남자 그때 청순하냐? 어제 블랙 좀 풀어줘요. 3연풍으로 사과할게. 양따쥐님? 양따쥐가 블랙 풀어달라는데? 몇 개 쏘실 건데요 양따쥐님?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니한테 화난 거 나한테 화난 게 아니에요 라이닝님? 알게? 그럼 됐어요. 예. 저한테 화난 거 아니면 됐습니다. 세월이 참 너 야속하긴 하다. 인형 나이 26살 때 처음 봤는데 벌써 36에 곧 40이네. 남자 인생 40부터야. 오빠 오늘 게임 안 하나요? 윤지야 오늘 안 그래도 나 게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양따쥐야 몇 개 쏠리려고 빨리 말을 해봐봐. 아프리카 블랙이죠? 아프리카 블랙 얘기하는 거 같은데 쟤? 네. 그거 아니면 무슨 블랙을 얘기하겠어? 오빠 좀 더 할게요. 사랑해 피자 보낼게. 너 피자 보낸다고 해놓고 자꾸 안 보내더라. 그냥 아 보내지 마. 그냥 됐어. 윤지야 됐어. 줬다 뺏고 존나 웃기네. 저번에도 피자 전마가 피자 뭐 저 기프티콘 보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 뭐 피자를 먹으려고 했던 건 아니야. 근데 통화였나? 그 이후로 와가지고 윤지가 뭐 오빠 게임해주세요. 아니 방송 상황이랑 안 맞게 분위기 안 맞게 오빠 공포 게임해주세요. 오빠 게임해주세요. 게임해주세요. 계속 이러는 거 알고 윤지야 꺼져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피자를 뺐더라고. 그래서 아 씨발 기분 더럽더라. 야 쏘지 마. 야, 피자 안 먹어. 안 먹어. 아 기분 잡치더라고. 아 왜 피자를 줬다 빼서 먹는 거 가지고. 아 씨발 나도 안 그래 그 짓은. 어? 난 먹던 거는 누구한테 덜어줘도 절대 먹던 걸 뺏진 않아. 알파 인정? 그쵸 먹던 걸 뺏진 않죠. 근데 먹으려고 하는 걸 뺏은 적은 있죠. 오늘 피자 먹방 하자 나폴레온. 아니 팩트잖아요. 뭘 먹던 걸 뺏어 뭘. 먹으려고 하던 거예요 먹으려고. 어떤 거 그러니까 뭐. 네? 어떤 거. 최근에도 있었어요. 뭐. 그 농농이 갔을 때 먹으려고 했는데 뺏었잖아요. 그거? 네. 그건 내가 몸이 허해서 그랬던 거잖아. 저 내버려 죽어요. 아 임마 진짜 미안하다. 네. 야 그걸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 야 장난이죠. 야 형 맛있는 거 사줄게. 응? 오늘 방울 방송 끝나고 뭐 저기 뭐 소리 포고 나가자 그러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래. 내일 모레 죽는데 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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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우. 자라 삶아서 몸통 먹자. 자라를 삶으라고? 소래 보고 가면 내일 또 컨디션 안 좋겠네. 아 이건 아니지. 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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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우. 아 그만해라. 다음 사랑해. 그래 설레 고맙고. 영빈 게이 저거 농담이 아닌데. 지벌 진심이었다고. 아닌데. 하고 있어? 라고 왜 날고 이상한 사람 만들고 기웃 기웃. 자라 먹이 주고 랄프도 밥 좀 주자. 그래. 오늘 뭐 방송 끝나고 뭐 저 해산물이나 먹지 뭐. 제철 해산물 항상 먹어줘야 돼. 예. 랄프 본 검사 한번 하자. 갤러리랑 녹취 파일 64GB 있노.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그만 먹어요. 윤지야 피자 줘. 긴 말 안 한다.
다음에 먹방할 때 쓰게. 아무리 그래도 잘하는데 먹이가 뭐냐? 너무 심했다. 결론은 다시 줘라. 아이, 팬들이 쏜 피자나 뭐 치킨 같은 거 좀 먹어보자. 소통 중에 뜬금없이 노래나 게임 해달라고 하는 애들 다 고순이더라. 걔네들은 그걸 좋아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피자 한 판 기억? BBQ 두 마리가 좋지. BBQ 두 마리로 줘. 해 줘. 해 줘. 랄프야 꼬라지 보니야 오늘 소래 포구가 아니라 적궁 피자 사주는 건가 보다 아이구야. 아니야 지금 뭐 하지도 못해. 코순이들한테는 존나 너그럽네요. 야 코순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나한테 먹을 거 주잖아. 너도 먹을 걸 줘. 진준우야 카페맨도 아까 저 이 맛있는 쿠키나 저거 맛있다고 한 장 막 눈깔 뒤집고 먹으니까 카페맨이 좋다고 20개 보내줬잖아. 너도 줘 먹을 거를. 먹을 거 준 사람한테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피자 쏩니다. 어깨 피자. 무슨 피자? 그래 주고 얘기를 해. 주고. 계약 한 쿠키 배송 갑니다. 아. 자, 아무튼 저 이제 1년의 사건들은 지나갔고 이제 또 4월 말이에요. 벌써 이제 방송 복귀한 지 세 달이 다 돼가는데 참 시간도 빨리 가고 좀 그랬어요. 보트야 너보다 내가 더 못 살고 못 먹는데 니한테 어케 먹을 걸 주니 이 시입을 하려나. 야 뭐 내가 더 못 살고 이런 걸 뭐해 그런 거 생각하냐. 너는 그러면은 뭐 어? 저 뭐 친구한테 축하해 줄 날이나 이런 날에 그냥 내가 재산이 더 적으니까 안 해야겠다. 너 얼마 전에 그 판에 올라온 그 걔네 걔 어? 그 재산이 뭐가 중요하니. 윤주야 뭐라고? 뭐? 윤주야 전자녀를 이렇게 쏘면서 얘기를 해야지 알아듣지. 내가 니 채팅만 보고 레이더망 있는 것도 아니고. 응? 그쵸? 예? 네? 그쵸? 고맙습니다. 다음 달은 아무 탈 없이 방송하게 해주세요 여맨. 그래 5월달은 또 5월달은 또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예. 5월달은 또 가정의 달 아니겠어요? 예. 아 시팔 벌써 3개월을 봤네. 이제 다시 6개월 지나. 예. 5월달은 이제 가정의 달이니까 좀 화목하게 좀 지내봅시다. 진짜로. 알겠죠? 더러운 입으로 가정의 달 얘기하지 말라고? 그 더러운 입으로 가정의 달 얘기하지 말라고? 야 거의 뭐 찰스 맨슨급이네? 어? 무기징역 수역? 말 너무 심하다. 더러운 입으로 가정의 달 얹지 말라고. 담배 안에 펴야겠다 개이 새끼들. 담배 안에 피고 그러면 뭐 컨텐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엘프야 담배를 내가 필 때 같이 펴. 어? 그래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갔다 오지 말고 여기서 그냥 네 잿대나 놓고 피라니까? 아 안됩니다. 왜? 예? 왜? 그건 안됩니다. 아 그냥 펴 괜찮아. 아니 네가 자리 뜨는 게 더 싫어서 그래. 그래요? 그게 낫다니까? 그럼 원사 볼게요. 흡연권 제한이 아니라 아니 랄프 편하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 쟤 화장실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 걸리잖아. 봐, 그럼처럼. 호박이들도 아껴달라고 돼지야. 니네 아껴주잖아. 니네 뭐 길거리에서 뭐 아우 코트 형 팬이라고 하고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 내가 얼마나 웃으면서 서비스 잘해줬는데 항상 호박이들한테 잘해. 못한 게 뭐 있어?
아 진짜로 콧박이들한테 내가 못한 게 뭐 있어? 아 그 내가 게이가 아닌데 뭐 게이처럼 해달라는 거야? 뭔 소리야? 덩카시로 이뻐해달라는 말이잖아. 아 씨발 더러운 얘기 하지 마라. 미친놈들이네. 저번에 네가 네 집이라고 집에서 기지 말라며. 내가 언제? 전 그런 적 없어요. 예. 그런 적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짤부용을 한번 해보죠. 예, 짤부용을 오늘 이따가 오쇼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걸로 할게요. 짤부용. 오늘 귀여워. 네. 유튜브만 보는 사람들은 풀 영상 안 올라오니까 무슨 일 있냐고 막 걱정하더라. 예, 3일 전에 올라갔네.